흔히들 4살 차이는 뭐 이렇게 궁합도 안 본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. 4살 궁합 중에서도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게 있는 게 하고요. 이가 생각보다 궁합이 좀 좋아요. 안녕하세요. 한혜TV의 의정부 한혜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네. 혹시 최고의 궁합이라는 게 존재할까요? 최고의 궁합? 네. 근데 뭐 궁합 외적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최고의 궁합이라고 굳이 뽑으면 뽑을 수는 있죠. 뽑을 수는 있는데 뭐 궁합만 가지고 다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긴 해요. 그래도 좀 최고의 궁합을 그래도 혹시? 최고의 궁합? 네, 이야기해주시죠. 그럼 이제 좀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거 모르는 궁합을 두 개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. 흔히들 뭐 이렇게 4살 차이는 뭐 이렇게 궁합도 안 본다 띠별 궁합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7살은 뭐 안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 중에 4살 궁합 중에서도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게 있는 게 이제 우리 뱀띠하고요 원숭이띠가 생각보다 궁합이 좀 좋아요. 뱀띠하고 원숭이띠. 근데 뱀띠랑 원숭이띠랑 있으면 좀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잖아요. 근데 예상외로 뱀띠들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. 동굴처럼. 그 원숭이의 몸을 이렇게 잘 타고 감아요. 그래가지고 원숭이의 부족한 부분을 좀 많이 채워줄 수가 있고 원숭이도 또 뱀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줄 수가 있어요. 뱀의 부족한 부분은 뭐냐면은 장점은 뭐냐면 즉흥적이에요. 그리고 이제 변화에 유동적이고 잘 대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뱀 자체가 도화살의 기운도 갖고 있어요. 사람을 이끄는 좀 그런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. 아, 이 사람이 좀 뭐지? 싶은데 뭔가 좀 묘한 매력이 있어요.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이렇게 볼매라고 하죠.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사람. 저도 좀 볼매인가요? 아무튼 그런 매력을 많이 갖고 있어요. 그 뱀띠 분들이 이제 그런 게 많은데 단점은 뭐냐면 좀 불안정하다는 거죠.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기어 다녀야 되니까 이제 의탁할 때가 많이 없어요. 그래서 그런 불안정함을 원숭이가 채워주죠. 원숭이는 손발이 다 있는 존재고 직립보행을 하잖아요. 뱀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보완을 해줄 수가 있어요. 근데 원숭이띠는 장점이 뭐냐면 이제 다재다능하잖아요.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게 많고. 근데 단점은 뭐냐면 전문성이 없어요. 근데 그 전문성을 뱀을 만나면서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케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두 궁합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원숭이가 남자여야 돼요. 왜요? 원숭이가 남자여야지만이 그게 가능하지. 원숭이가 여자다. 그런 경우에는 원숭이가 뱀의 꼬리를 잡고 돌리는 형국이에요. 그래서 오히려 좀 풍파가 많이 일어나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뱀이 여자고 원숭이가 남자일 경우에 굉장히 궁합이 좋다. 주변에 그런 분 한번 찾아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한혜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그 좀 남들이 잘 모르는데 좋은 궁합은요. 돼지띠랑 호랑이띠예요.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. 흔히 보면 호랑이는 육식동물이고 돼지는 이제 초식동물이어서 이제 잡아먹을 것 같잖아요. 근데 이 궁합이 굉장히 좋아요. 호랑이는 돼지를 이렇게 누르면서 지배하면서 관리하면서 살고요. 돼지띠는 호랑이한테 되게 헌신적이에요. 그 부분이 잘 맞아요. 돼지띠가 대체적으로 헌신적이에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돼지띠도 줄 때는 주는데 주는 만큼 받는 게 좀 적다 싶을 때는 제일 인색한 게 돼지띠예요. 욕심도 많아요. 내가 잘 베푸는 거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잘 올 경우에 그렇거든요. 근데 그 궁합을 제일 잘 따라주는 게 호랑이띠예요. 호랑이띠는 자기한테 주는 거 그러니까 의리 같은 게 되게 강해요. 호랑이띠가 빚지고는 못 살아요. 호랑이가 근데 돼지띠는 자꾸 옆에서 빚을 지거든 호랑이한테.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 빚진 거를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 형국이에요. 근데 호랑이도 되게 게으르거든요. 호랑이띠가 상위 포식자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고플 때 아니면 사냥을 잘 안 해요. 그거를 돼지띠가 보완해줘요. 돼지가 계속 빚을 지게 만드니까 반납 없이 계속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.
그래서 이 호랑이띠랑 돼지띠는 진짜 궁합이 좋아요. 이건 남녀가 누구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. 근데 좀 포텐셜이 높은 확률은 남자가 호랑이띠일 경우가 더 좋아요. 여자가 호랑이띠여도 상관없거든요. 근데 남자가 호랑이일 경우에는 진짜 남자는 밖에 나가서 승승장구하고 돼지띠인 여자분은 진짜 굉장히 내조나 그런 것들을 잘해주는 형국이라서 베스트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또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. 아마 꼭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자, 오늘은 남들이 좀 잘 모르는 최고의 궁합, 좋은 궁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. 근데 이제 이게 좀 별개의 문제가 있는 게 띠별 궁합은 이제 띠로만 보는 거기 때문에 또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대체적으로 이제 크게 봤을 때 이야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여러분 주변 사람들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네, 어제 하늘대로 유튜브 봤는데 뭐 이런 띠가 있더라 하면서 좀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하고요. 지금 이제 미혼이신 분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셔가지고 좋은 가정 이루시길 바라고, 지금 가정 이루신 분들은 또 이 가정을 또 화평하게 잘 유지시키기를, 가정의 평화를 하나님 드리는데 열심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고요.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